왕이든 백성이든 사장님이든 일반 직원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매일 꼭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름하야 배고픈데 뭐 먹지? 지친 현대인을 위한 맛있는 일링. 오늘 저녁 당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를 위하여 날씨가 제법 따뜻하니 봄 기운이 도는 게 괜히 마음이 들뜨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니까 어디 돌아다닐 땐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이럴 땐 제철 식재료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즐겁고 쉬운 일입니다. 봄하면 일단 떠오르는 건 채소 아니겠어요? 다양한 채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봄에 나온 채소가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지금 제철나무 뭐 냉이, 달래, 취나물 뭐 이런 종류, 예, 하루나 이런 종류가 좀 많이 지금 제철나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뭐 많이 찾는 나무 따로 있을까요? 달래하고 냉이를 많이 좀 찾으세요. 냉이와 달래, 봄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채소들이죠. 뭐 요즘에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나오는 냉이와 달래는 산에서 직접 해서 가져온 것들이라 진짜 자연산이라 해야 할까요? 시장에 온 김에 우리 담당 PD도 장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과일 가게로 가봤습니다. 봄에는 제철 과일이 제법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딸기하고요. 그다음에 한라봉, 천혜향, 레디향. 이게 제철 과일이고요. 그중에서 딸기가 제일 많이 나가죠. 신선하니까. 자, 여러분. 제철을 맞이한 봄동인데요. 오늘은 이 봄동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흔하게 생각하실 적에는 봄동 된장국이라든지 또 봄동 겉절이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봄동과 오징어를 가지고 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봄동 오징어 말이 아주 쉬우니까 한 번만 딱 집중해서 봐주세요. 재료 소개 나갑니다. 봄동, 오징어, 파프리카, 식용유, 소금, 쪽파, 홍고추, 양파 그리고 참기름 되겠습니다. 오징어 마리할 적에 오징어랑 이 봄동이랑은 간이 좀 안 배 있어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네,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저물저물 밑간을 해주세요. 참기름과 소금은 취향에 따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오징어를 삶아줄 건데요. 우리가 시중에 생물 오징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집에 가져오면은 껍질도 벗겨내야 하고 하는 손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마트에 가시면 국산 오징어가 이렇게 다 손질되어 있는 몸통만 이렇게 딱 손질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거 사셔가지고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겠죠? 야채들이랑 봄동을 그냥 말아줘도 되는데 홍고추를 좀 데코레이션을 해서 같이 한번 말아줘 볼게요. 이번에는요, 특별하게 봄 제철을 맞은 달래를 넣어서 한번 냉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늘 먹던 라면이 좀 지겨워졌다고요? 그럼 냉라면으로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시죠. 쫄깃한 면발에 어우러지는 단짠단짠 냉육수가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랍니다. 스프가 다 녹아져가지고 소스가 마련됐는데 여기에 이제 달래를 다져가지고 넣을 건데요. 이 달래는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간 면 요리라든지 고기 종류랑 같이 섭취하실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아주 효자인 식재료입니다. 오늘 만들어본 봄동 오징어 말이와 달래 냉라면은요, OBS 매거진 톡톡 홈페이지에 레시피를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세요.
환절기인 요즘 감기 환자가 매일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철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 해드시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 배운 요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사용해보세요.